여로. 안녕 얘들아, 오빠 지금 말이지 WSOP에서도 인기 종목이었던 그 페이지 888, 888불 이벤트에서 우리나라 사람 또 한 개의 브레이스를 갖고 있는 우리 세진님께서 세진방님께서 좀 해줘야겠거든요. 여러 오빠 채널에서 지금 단독 중계를 지금 해보도록 할게. 상대가 어느 나라 선수지? 모르겠어. 미국인 선수랑 칩 리더고 저 사람이, 그리고 세진님이 칩이 좀 적어. 3대1 정도인데 아까 전에 가서 브레이슬리는 내가 갖고 어떻게 좀 딜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저 사람이 쉐어도 안 먹혔어. 그래서 지금 그냥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. 자, 지금 해저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칩이 좀 많이 넘어가는 상태이긴 해요. 브레이슬리즈랑 상급 10억을 앞두고 지금 10억을 앞에 두고 그죠? 야, 진짜 떨릴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칩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어. 그래가지고 지금 상금 10억과 브레이슬리즈를 두고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텐션이 엄청날 것 같아요. 뭐야, 지금 압박하고 있어. 지금 압박하고 있다. 제가 우린 텍사스 홀덤이 3DB부터라고 배웠다. 방금 QQ 들어왔는데 죽었대. 아, 2포의 승부를 보자. WSOP의 남자 세진팡 인더머니 9개 하고 파이널에 난리 났어. 아, 정말 전 다 탈락했는데. 올립니다. 멋있다 멋있다. 저 올인 넣었어. 올인 넣었어. 비포 올인. 비포 올인 짱이지. 오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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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다. 킹이랑 킹 에이스랑 에이스팔 하트로 가자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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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로 가자. 하트 하트로 가자. 킹 빨간 거 킹 킹 줄로 가자. 약간 만들어 보자. 킹 잡혔네 또. 아, 야, 야, 잘했다 잘했어. 자, 우리 세진팡님 고생 너무 하셨습니다. 지금 단독으로 제가 영상 파이널 영상을 찍었는데 브레슬리 씨랑 상금을 앞에 엄청 크게 뒀는데 좀 어땠어요?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게요. 아, 전체적으로 네.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, 제가 뭐 좀 연결했을 때는 뭐 상대방이 볼도 하고 제가 뭐 안 좋았을 때는 그리고 아마 2등 하라고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회 자체가. 어쨌든 이제 브레슬릿이 하나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전에 처음에 딜할 때도 브레슬릿 포기 못하는 눈빛이었는데 상금보다는 브레슬릿을 더 챙기려고 하시는 그런 거였는데 두 번째 꼭 갖고 싶으셨나요? 일단은 네. 네, 돈보다는 네. 네, 브레슬릿 명예가 훨씬 더 크니까 네. 네. 뭐 2등 상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네. 그거보다 팔찌가 훨씬 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. 어쨌든 지금 뭐 한국 사람 다 게임하고 있고 한국 돌아가서 몇 명 안 되는데 저희가 또 열심히 응원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어쨌든 이번 WSOP 또 인더머니도 많이 하시고 성적이 많이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부러운데 여기 한번 여러 번 시청자분 한 말씀 해주시죠. 이번에 이제 성적이 뭐 이렇게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브레이슬릿을 원했을 건데 좋은 소식 못 전해드려서 너무 아쉽네요. 아닙니다. 우리는 그래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세진팡님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새로운 챔피언이네. 축하드립니다. 브레이슬릿 울어 와, 울어 야, 브레이슬릿 괜찮아. 야, 울어버려 와, 멋있네요. 예. 아, 부럽다. 난 언제 타보냐.